6월의 푸르름 비갠 오후 이렇게 싱그럽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출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외장 이렇게 ABP 컬러 즉 오로라 블랙 펄 컬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 외장 쪽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사이드 쪽, 그리고 후석 쪽도 비춰볼 건데요. 후석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 제동 등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외관과도 한번 비교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본 차량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GV069번 기존까지 단 한 대도 동일한 작업은 없었습니다. 즉 한 대 한 대 모두 사용자의 취향 및 용도에 맞는 리폼으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과연 본 차량은 어떤 리폼을 선택했는지 한번 운전석 쪽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 설명했듯이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 컬러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에는 출시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미스티 그레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에서는 오롯이 코튼 베이지 단 컬러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택 시에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그리고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 모두 선택 가능하고 취향 존중, 즉 진정한 특장차라고 하면은 이렇게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생각입니다. 자, 앞쪽에는 기아 순정에는 없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영상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현재 일렬 쪽에는 특별히 손 댄 거 없고요. 이렇게 아트원 목 쿠션 장착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전체 컬팅 자수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열의 라인 매트는 아직 선택을 하지 않으신 상태고요. 1열 쪽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시트, 순정 시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한번 비춰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본 차량 새들 브라운의 2열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컬팅 자수 매트 전체 바닥 시공을 했습니다. 평상시 대부분 이렇게 평탄화를 하고 요트 바닥을 합니다만은 고객의 취향,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까지도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역시 예쁜 라인 매트를 깔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측면 쪽 설명드리면 측면 쪽은 늘 설명하듯이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여름철 햇빛 차단, 그리고 열기, 겨울철에는 한기 차단 효과가 있고 역시 프라이버시 효과를 자랑하고 아래 하대 쪽은 베이지, 그리고 상부 쪽은 브라운 커튼 원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상부 쪽도 늘 설명하듯이 설명 이어나갈 건데요. 상부 쪽 전체적인 디자인 비춰보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QHD 모니터, 더불어 20A 자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 자, 중앙 쪽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양쪽에는 도어 열림 시 불이 들어오는 웰컴 등, 그리고 센터 쪽 실내 등은 기아 순정 부품 사용했고요. LED만 교체한 상태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조명, 앰비언트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과 기능, 21.5인치인 기아 순정 모니터, 그리고 미러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주 꺾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전체적인 천장 하이루프 디자인 플러스 기능, 즉 보이지 않는 곳의 덕투 구조, 보이는 곳에서는 팰리스에서 송풍구 쪽으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퍼진다는 아트원의 장점, 에어컨 송풍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1열 그리고 2열 그리고 상부 쪽 측면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춰봤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실내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의 컬팅 자수 매트 된 거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후속에서도 몇 가지 설명드리고 영상 마칠까 합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도 설명 이어나갈 건데요. 상부 쪽 이렇게 보조 제동 등 디자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과 역시 비교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요. 825에 775고 042가 붙으면은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환영합니다. 자,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테일게이트를 열었습니다. 자, 상부 쪽에는 역시나 허니콤 블라인드와 캠핑 등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전체 비춰볼 건데요. 자, 앞쪽부터 비춰보면은 현재 시트 모두 실내 새들 브라운에 둘, 그리고 둘, 그리고 3열에 독립부터 2명. 즉,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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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승 시트 모드로, 순정 시트 모드 그대로 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글로벤 트렁크 수납함, 9인승 전용 글로벤 트렁크 수납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지도 않는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을 넣으면 첫 번째는 무게 감소로 인한 연비 향상, 그리고 제동력 증가 등의 효과, 그리고 이렇게 수납, 많은 수납, 이렇게 그물망에는 세차 도구 등을 넣을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역시 싱킹 시트를 떼어낸 만큼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비밀 수납,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 눌러주면은 락이 됩니다. 락이 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 80kg 이상 하중을 버틸 수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짐, 골프백이라든가 캠핑용품 등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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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싱킹 공간에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 넣은 아주 가벼운 순정 6인승 시트 모두 유지한다는 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한 번 더 비치면서 마무리 할 건데요. 상부 쪽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있으면은 노래방,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고 또는 원하는 영상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 하나만 봐도 볼 것이 너무 많죠. 끝이죠. 그리고 둘, 둘, 둘 순정 6인승 시트 유지한 모습 비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렇게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실내 튜닝,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으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GV070은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